더불어민주당이 결국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위안부 합의는 절박한 심정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신현주의 1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째 이어온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중단 결정에 필리버스터를 응원해온 지지자들이 백기투항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절박한 심정으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요. 그러나 합의 이후에도 이어진 일본 정부와 정치인들의 망언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신현주의 1분입니다.